교복 학생이 예. 저기 앉아갖고 꽉 물을 이렇게 꽉 앉아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. 새벽마다 물을 바라보고 있다고요? 이상하겠는데요. 대체 어떤 영문일지 일단 학생이 나타난다는 장소에서 한참을 기다리는 제작진. 잠시 후 어둠 속에 나타난 한 사람. 뭔가를 들고 서성이더니 뭐예요? 뭔가 휘두르고 있는데 물가에 자리를 잡는데 꽤 껌껌한데 지금 학생 아니에요? 맞아요. 근데 여기서 뭐 하세요? 낚시요. 에? 네? 낚시. 책가방 메고요. 낚시요? 교복 입고? 네? 아니 낚시라고요? 교복에 가방까지 메고 매일 새벽 낚시를 하러 온다는 말씀? 지금 몇 살이에요? 저요 중1이니까 지금 14살이요. 가방 메고 네. 이러고 네. 낚시 왔어요? 네. 이따 학교 가야 되니까. 잠깐 와서 짬낚시로. 학교 가기 짬낚시요? 짬낚시요. 아니 보통 짬낚시는 낚시꾼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하는 낚시를 뜻하는데 제 몸보다 큰 낚싯대를 펼치는 것이 제법 익숙한 모습. 여기에 되게 물이 조금밖에 없는데요? 아무리 그래도 14살인 중학생이 낚시를 잘할 수 있을까? 논이야 논. 여기 안 될 텐데. 아 돼요 제가.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한참 동안 찌를 주시하더니. 정말 낚 같다. 야 말도 안 돼. 그 조그만 또랑이에서 꽤 큰 붕어예요. 붕어요? 붕어? 네. 오. 꽤 커요. 네, 근데 조금 사이즈는 살짝 작은데 겨울 준비하느라 배가 빵빵하죠. 여기서 낚시가 되는구나. 네. 진짜 신기하다.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으니 다시 낚싯대를 던지자마자 우와, 또 한 마리 추가. 잡았어요. 네. 물고 가질 못하네요. 낚아내는 실력이 보통이 아니다. 와~ 이게 토종 붕어. 토종 붕어요? 네. 이게 그냥 모래 살다 가라고. 놔줘요. 잡은 거 그냥 놔주세요. 이렇게 낚아내는 손맛이랑요. 50%의 손맛이랑 또 50%의 놓아주는 미덕. 손맛과 미덕도 잠시.